부각 방송 함께 걷는 오후 함께 걷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도움 되는 보다 큰 담론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려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와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로 농촌과 함께 걷는 예스 yes, 어스의 이지혁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혁입니다. 네 예스 yes, 어스가 올투딜리셔스의 산하 브랜드라고 들었는데요. 예스어스도 yes, 소개해주시고 올투딜리셔스도 <laughs> 소개해주세요. 저희 올투딜리셔스는 식음료 전문 기업으로 브랜드는 여섯 종에서 일곱 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네. 전국에 이제 직영 매장만 4 0 개를 넘게 하고 있는. 예스어스도 아, 네. yes, 좀 소개해주세요. 네, 예스어스는 yes, 저희가 이제 계속 식음료 쪽만 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네. 찾던 중에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어떤 과제를 하나 좀 찾게 되었고 네. 거기서 이제 파생된 브랜드로 이 못난이 농산물을 구제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못난이가 더 맛있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네. <laughs> 아니, 김밥도 꼬다리가 맛있고 <laughs> 농산물도 네. 사실은 조금 못생기고 네네. 조금 상한 애들이 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aughs> 일단은 뭐 나무나 뭐 줄기에 달린 상태로 숙성이 완전히 된 친구들이 나왔을 때더 맛있고요. 그쵸. 그리고 벌레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벌레가 먹었다 하는 것은 그쵸. 제일 맛있는 그쵸. 친구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찾아서 드시는. 네, 네. 벌레들이 네. 귀신같이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염소가 그한입 먹은 복숭아 그걸 먹으라고. 왜냐면 하 염소들이 네네. 귀신같이 알고 맞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에 입을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알고미신이요 예스 어스가 지켜가는 원칙 중에 예스 yes, 2020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요거는 기존 팔로 대비해서 네. 20% 비싸게 구매를 해서 고객들에게는 20%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아 원칙이고요. 사실은 이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어 네. 팔로가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이런 네네. 가공 공장이라든지 음. 즉 공장이라든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한데 네.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기존에 음. 이 마트로 나가는 것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원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농가에 더 많은 더 높은 단가를 쳐 주고서도 소매를 해올수 있을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이제 어, 소매 시장에서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소비자들 역시도 이 이제 특품이라고 분류되는 이 마트용 농산물들보다도 훨씬 저렴한 단가에 판매를 해도 네. 어, 유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스 2020이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네. 사실 처음에는 예스 yes, 5050을 하려 그랬어요. 50% 싸게 네. 사가지고 50% 처음, 저렴하게 또 판매하는. 그렇 처음 구상할 때는 네. 그랬는데 이게 현실을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 네. 이게 40이 됐다가 <laughs> 30이 됐다가 그래도 최소 20분 잡자라고 해서 이제 예스 yes, 2020이 최종 픽스가 된 거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공시하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시세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저렴할 때는 50%이상또 어. 저렴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음, 주마다 다른데 거의 어. 최소 30% 이상은 어.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스 네. yes, 2020은 원칙 원칙인 거고. 아진오선님 네네. 네네 이거고 가능하다면 네네. 더 저렴하게 맞습니다. 주실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네네. 농가에는 더 소득을 많이. 맞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감자를 한번. 매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감자가 이제 다른 팔로에서는 뭐 키로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그거보다 한두배 이상 아. 비싸게 드리고 네.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한 적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어~ 떻게 보면은 좀 이게 수지타산이 잘안 맞는 네. 경우도 많아서 주변에서 네. 이제 속된 말로 호구다 뭐~ 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네. 저희는 알면서도 이게 농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확을 하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을 해 드리고자 해서 최대한 높은 단가에 좀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왜냐면 여태까지도 네. 그 유통 과정에 문제가 네. 있다 뭐~ 네. 소비자와 생산자를 네. 직접 연결하면 훨씬 서로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네. 여러모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건데 네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뭐 어려움이야 사실 어떤 일이거나 있는데 네.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처음에 식음료 쪽도 제가 원래 완전 무외한이었다가 네. 했던 건데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보다 한열 배는 더 어려운 <laughs> 것 같고요. 근데 네. 어떤 네. 게 제일 어려우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농산물은 변수가 많습니다. 네. 이게 공산품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딱딱 정해진 수량만큼 수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시세 또한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하고는 어떤 약속된 이제 발송 기간이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물건을 못 보내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약속된 단가에 판매를 했는데 정작 이제 이거를 사입을 하는 시점에는 또 실세가 좀 올라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게 물건이 이제 가는 동안에 변질이 가끔 발생을 해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보낼 때는 엄청 쌩쌩한 걸로 고르고 거요. 골라서 네. 네. 내 보내는데도 받아보셨을 때좀 상했다라든가 하는 음. 것들이 있어서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몸이 힘든 건 참는데 네. 이게 이제 자식같이 보는 놈들이 그렇게 돼서 이제 고객들이 오히려 이제 화를 내는 음. 케이스가 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큽니다. 네네. 아니 하루 이틀 정도 얘네들이 참고 가만히 있어주면 <laughs> 좋은데 얘네들이 그냥 빨리빨리 <laughs> 그렇죠. 숙성이 되니까 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이게 농산물은 내 맘같이 되지가 않는다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가장 음. 힘든 점인 것 같더라고. 농사를 지을 때도 내맘 네. 같지 않은데 그걸 <laughs> 네. 판매할 때도 정말 내맘 같지 않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 많이 오고 이러면 네. 그것 때문에 또 생산 라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들어와야 될 물건들 중에 일부가 좀 수확이 어려운 어려워지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 농가에 다 전화를 돌립니다. 급하게. 어. 그렇게 해서 급구해서 이제 네. 저희 직원이 바로 그냥 차 몰고 달려가서 떠오는 경우도 있고. 구해오는군요. 네, 굉장히 하든. 돌발 상황이 좀 많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추석 명절 전에 뭐 엄청나게 바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제가 보통은 저희가 물건 나가는 게 수목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희 네. 이제 공장에는 그때만 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사무실에를 못 들어가고. <laughs> <laughs> 공장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네. 네. 어. 아니 그러면 이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 요거를 좀 소개해 주세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고요 무농약 네. 이상 네, 유기농 무농약 네. 농산물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못난이로 구분이 된 친구들을 소포장을 해드립니다. 예를 네. 들면은 뭐 감자 네다섯 알, 뭐 고구마 뭐 대여섯 개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홉 종 내외로 네. 저희가 구성을 해서 중량은 한 3kg 내외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 구성을 해서 요거를 네. 이제 뭐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일주 단위로 받으시든, 이주 단위로 받으시든 또 나는 요리를 잘안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3주 단위로까지도 음. 정기적으로 배송이 가는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기 구독 서비스인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좋네요. 왜냐면 하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사고는 싶은데 여태까지는 뭐 감자 한관막 이렇게 사야 된다. 맞습니다. 이러면은 네네. 마음이 아우 그렇게나 안 먹는데 차라리 그냥 깐, 감자, 두 알, 사고 말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laughs> 네네, 이렇게 소포장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좋네요. 네네. 이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이 서비스는 사실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아한 거고요. 네. 이미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꾸러미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국내 실정에 맞춰서 조금 더 사이즈는 작게. 네. 가져가면서 어,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거친 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음, 네. 얘기해 주신다면 어, 총세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어, 네. 네. 첫 번째는 일단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시는 그러네요. 네,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장보기를 할때샛별이라든지 네. 로켓이라든지 이런데 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더 편한 건 편한 건데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행성이죠. 지구를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한다라는 것은 이 행성의 일원으로서 어떤 어, 음. 소명을 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저렴합니다. 친환경 네. 농산물 사실 그냥 사서 드시려고 하면은 어, 허리가 휘실 겁니다 아 네. <laughs> 요즘에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네. 접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인제 네. 피부로 와닿는 아니, 유기농 베네비십니다. 무농양 했다 하면 가격이 한몇막 이렇게 몇점몇배막 이렇게 되니까 네네네, 네, 네. 그,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정기 구독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이게 알아서 물건이 도착을 하니까 장을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 네. 어, 뭘해 먹지 뭘 사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게좀 일률적인 어떤 랜덤 박스 형태를 좀 벗어나서 아. 고객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AI도 좀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 추천 로직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직접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그 주에 나가는 거한1 0개 정도 품목을 쭉 올려놓으면은, 네네. 고객들이 이제 좋아요와 싫어요를 눌러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채소들을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요. 왜냐하면 네. 우리 집은 양파는 많이 먹는데 감자가 잘안 네. 굴어 이럴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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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네. 우리 집은 감자는 맨날 쪄 먹는데 네. 양파가 잘안 굴어 이럴 수도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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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이제 취향 분석을 해서 좀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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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만 되면 시장 보는 시간이 진짜 줄어들죠. 네. 어,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사실 농가에서 그걸 직접 판매할 때는 너무 헐값에 이 팔아야 되. 않았었나요? 네, 못난이 농산물이 가장 이제 유통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 이제 급식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급식은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어, 어떤 이 농가가 충분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네. 한데 그 급식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제 비 규격품이라고 음. 이제 구분이 되는 친구들은 사실상 어디 판매를 할때 이~ 그냥 일반 농산물들 단가만도 못하게 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수학 자체를 안 하시는 아 거죠 왜냐하면 수학을 하는데도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못난이라고 해서 줍는 시간이 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인건비와 물류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아예 수학 자체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공산품으로 따지면 폐기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는 네. 수확을 하는데 네. 인건비를 들여도 네. 남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농가 입장에선 진짜 좋잖아요. 음, 네. 아, 이래 이래서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태하지는 그냥 그 못난이 농산물들이 네. 사실은 더 맛있는 농산물들이 <laughs> 그렇죠. 버려질 수밖에 네, 없었던 네. 거네요. 그냥 이웃에 나누시고 직접 네. 해서 드실 만큼 드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료로 나가거나 음. 뭐 그런 식이었죠. 네. 예스오스에서 네.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더라고요. 위 네. 세이브 농가.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인기가 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아 요거는 되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한 농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밭을 다 갈아 없게 생겼다고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구하는 걸좀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 조금 작황 위기가 있는 네. 사실 전부 다 못난이 농산물이 안 나오는 밭은 잘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는 한데 그 비중이 해마다 다른데 이게 조금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별도의 캠페인으로 프로모션을 붙여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아. 네. 아니 농가에서 주로 어떤 작물을 구해달라고? 어 작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사실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저장성이 있는 감자나 어. 음, 뭐 당근이나 양양배추 뭐 이런 것들 무 이런 것들에 좀 한해서밖에 못하니까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연락이 음. 오기로는 뭐 수박, 뭐, 어. 자두 뭐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건 저장이 어려우니까 네, 좀 그래서, 구해드리기가 네, 어렵군요. 네. 아, 그런 거는 잼을 만들어야 되나? <laughs> 사실 뭐 그런 잼이나 음. 이런 대로 가기도 하는데 네. 그, 그게 이제 조금 가공공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안 네. 아, 맞죠. 충분한 수익을 음. 보지 못하시니까 조금 그, 안타깝게 생니다 그럼 그위 세이브 농가 프로젝트로 네. 실제로. 뭐 진행하셨어요? 감자? 네, 저희가 맨 처음에는 당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근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거래처 미팅을 갔다가 근데 거기 지인분한테 이제 농가에서 연락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밭이 이게 지금 물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지금 버려야 되게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같이 찾아가 봤어요. 네. 혹시나 하고 가서 봐야지 하고 봤는데. 어, 정말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당근들이 아. 막다 널브러져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농가 작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게 줄, 담배 태우시면서 어. 그냥 갈아 엎어야지,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엎어야지, 그러면서 막 맛은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네. 직접 그냥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하필 또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네. 굉장히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그러면서 네. 아, 사업 초창기여서 이거를 팔수 있을지 좀 되게 걱정이 됐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대표님께 보고도 안 드리고 그냥 대뜸 거기서 제가 제가 어떻게 팔아 볼 테니까 <laughs> 일단 나서 주세요. 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팔아볼까 고민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스태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어, 안될것 같다. 네, 참 본인들도 이게 본적이 없이 없게끔 못 생긴 기괴하게 생긴 당근들이 막 있으니까. 네. 그러고 다른 일정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는 모르는 척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어, 열심히 싸웠죠. 이런 그래서. 거를. 해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농가에서도 네. 이제 믿어 주시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농가에서도 단가 자체를 굉장히 저렴하게 주셔서 이 정도만 받아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특가로 이제 판매를 올릴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또 굉장히 고객들 반응도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 가지고 네. 막 이런 규모가 큰 카페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어... 퍼 날라 주시고 네. 그래서 어 캐도 캐도 이제 물량을 못 맞춰서 네. 잠깐 끊었다가 <laughs> 그럴 정도로 <laughs> 네, 네. 제가 현장에서 물건을 막짜서 보내는데 네.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차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날리고 그다음에 보내고 해도 네. 주문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며칠 끊었다가 다캔 다음에 다시 재오픈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어, 프로젝트가 했을까요? 완전 성공이었네요. 네네, 아니, 어떻게 소비자들을 설득하셨어요? 요즘에 뭐 네. 저는 그냥 당근 주스, 뭐 해독 네. 주스에도 들어가고. 네. 그건 생각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어그 사연에 대해서 날것 그대로를 좀 전달을 해 드려야겠다. 지금 농가가, 농가가 이런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좀더 이제 현장 사진들이라든가 상품의 어떤 사진 상태들을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예. 예쁘... 뻐보이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를 좀 전달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조금 어 호소력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신에 이게 생긴 게 워낙에 기괴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조금 귀엽게 지어줘 보자. 어, 뭐, 뭐라고 지셨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되게 어떤 혹이 많이 나 있었어요. 토끼비방망이 네. 같이 그래서 이거 혹뿌리 당근이라고 <laughs> 네. 이름을 지어서 저희 혹뿌리 당근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네. 당근을 이제 10kg씩 포장을 해서 드리니까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본인이 이런 가치 있는 착한 소비를 한다는 거를 주변에도 좀 자랑을 할수 있게 끔 네. 해드리는 장치로 이제 그 친환경 그 생분해 비닐봉지를 세 개씩 넣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서 드시면서 이런 모양의 당근도 있다라는 것들도 좀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네. 나 이런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라는 네. 거를. 플렉스를 하셔라. 라는 네. 이제 넛지를 좀 드리고. 오, 어, 아니 앞으로 그 당근의 종류에 등장하지 네. 않을까요? 뿌리 당근? <laughs> 많이는 나오지 않는 거라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laughs>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많이 나와서 안 되는 친구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네. 올해 드디어 기다리던 혹불리 당근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군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가들은 굉장히 속상해지실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 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농가도 기쁘고 대표님도 네. 기뻐하실 거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무엇보다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부성원들도 조금은 음.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됐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 전에는 음. 아, 본부장님 이건 우리가 모른 척 합시다 하셨던 네. 분들도 네. 이제는 그렇죠. 눈을 반짝이고, 어 그럼 어떻게 네. 한번 해볼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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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요? 소비자들도 이제. 인식 자체가 네.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뭔가, 와, <laughs> 이렇게 생긴 당근이 있네. 크기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네. 어떤 건막 네. 진짜 이렇게 무보다도 네, 더 크게 네. 자라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사진을 이렇게 큰 당근 처음 봐요. 이렇게 이상한 당근 처음 봐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의좀 놀이로서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아니 즐거웠습니다. 예쁜 당근보다 네. 오히려 도련변이 당근 사진이 맞습니다. 더 많이 올라왔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네. 원래 네. 그 농촌 또는 네. 이런 농사랑 좀 어떻게 친분이 있으세요? 전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어, 네. 거리가 멀었죠. 아. 사실은 제가 마트에서 파한단 사본 적이 없는 <laughs>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laughs> 네. 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알아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네. 이제 맡겨지는 일들은 제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모르면 이제 물어보고 직접 네. 부딪혀보고 실수도 해가면서 배워 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이런 용기를 낼수 있었던 배경은. 처음에 이제 이 식음료 쪽 네. 하게 됐을 때도 사실 제가 라면 끓이는 거 말고는 요리를 할줄 모르는 <laughs> 상태에서 일을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어. 해서 어,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전 직장의 동료로 있던 분이 본인 남편이 이제 판교에서 업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장사가 잘 된다. 네. 한번 만나봐라 해서 만나보고. 그리고, 뭐, 알바부터 시작을 했죠. 홀 서빙부터. 그래서 네. 하게 된 게, 그때 만나뵌 게, 이제, 저희 지금 대표님되시고 아. 그래서 저희가 매장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회사가 그래도 네. 네. 설립이 됐다라는 거를 보면서 아, 어차피 처음부터 뭔가 내가 아는 일만 하는 것보다는 알아가는 게 훨씬 더어잘될 가능성도 높고 사실 아. 혁신적인 업계에 이제 혁신을 가져오는 거는 그 업계 외부 사람이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전혀 네. 이제 그 기존의 그렇죠.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아무것도 모르는 네.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가진 그렇죠. 사람 네, 네. 조금 더 파괴적인 상상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땅에 헤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네. 전혀 농사랑 안 친하게 보이시는데 당근밭으로 그렇게 달려가서 해보겠다 라고 네.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우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인생 농사의 비법을 완전히 알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생농부이신 우리 <laughs> 본부장님을 위해서 이경민의 노래 농부 이거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laughs> 이경민의 노래 농부 들으셨고요. 오늘 함께 걷는 오후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로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와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로 농촌과 함께 걷고 계신 예스 yes, 어스의 이지혁 사업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그냥 친환경 농산물로 잘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수확해봤자 이거 득이 안 된다해서 네. 그냥 거기 버려지면 네. 그게 무슨 피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네. 버려져서 막 그냥 좋은 거름이 되거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게 저도 사실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게 버려놓으면 거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밭을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음. 그게 이제 썩는 과정에서 좀 이게 좋은 성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크게는 우리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네.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들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는 일단 땅에게는 좋지 않은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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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아그 버려지는 농산물이 줄어들면. 농가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네. 농가 살리기뿐만 아니라 지구 살리기를 하시는 거네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음, 모양이 균일하지 않아서 제값을 못 받는다.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그렇게 모양으로 차별을 하는. 기존의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뿐 네. 아니라 농산물도 네. 외모 지상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런 이제 시각이 좀 많이 보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크건 작건 울퉁불퉁하게 생겼건 다 같이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농가 입장에서는 선별하는 작업을 따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공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다 네. 보면은 사실 선별 작업이 굉장히 좀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선별, 손질 이런 음. 것들이 손이 하나 하나 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선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한 이제 못난이 농산물만 지금은 저희가 따로 빼서 보내드리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못난이고 뭐 예쁜이고 할거 없이 그냥 농산물은 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어.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 상식으로 네. 받아들이고 발이 세 개가 있는 당근이나 네. 예쁘게 쪽 고르게 생긴 당근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사실 이 손질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필요하긴 해요 사실 네. 못난이 농산물이 왜 헐값에 나가고 유통이 잘안 되는가 하면은 어, 저장성이 좀 떨어지고 가공하기도 더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의 불편을 감수를 할수 있는 좀 인식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별 없이 그냥 밭에서 나온 것들 무작위로 딱딱 싸서 보내고 네. 받는 분들도 어, 요번에는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왔네 하면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이 네. 사실은 그냥 네. 둬서 그런 거죠. 네, 네뭐 딱히 무슨 잘못된 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음. 그게 뭐 원래 그냥 다양한 생김새 중에 하나인 거고. 네, 네 사람도 이런 뭐 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점이 없는 사람도 네, 네.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냥 그런 건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다 할땐그 언제세요? 결국엔 뭐~ 칭찬받을 때죠 고객님들한테 <laughs> 후기가 올라오는 거 하나하나에 이제 울고 웃는 거죠 네. 후기가 조금 안 좋은 후기가 올라갔을 때는 하루종일 좀 속상하고 네. 그러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어떤 면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고객님들 한마디 한마디 네. 거기에 이제 힘을 얻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장보기 문화가 좀 네. 바뀌어야 할 방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은 장보기가 계속해서 더 빨리빨리 빨리 어. 이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니즈들에 빨리 대응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거든요. 네.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 맞다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하면 바로 <laughs> 시켰을 때 바로 누가 더 빨리 보내주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시대인데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더 많이 이제 차량들도 오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도더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네.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어 왔네 패러데임으로 아... 바꿔서 이런 어떤 전부 장보기를 알아서 이제 계획적으로 해주고 특정 주기에 맞춰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이 딱 맞게 배송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배송의 빈도라든지 어떤 쇼핑의 빈도 자체를 좀 낮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네. 환경적 이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다 아니라 어, 왔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미리 계획해서 네. 근데 그 계획 자체가 소비자가 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네.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AI가 도움을 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계속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AI가 좋은 방향으로 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농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음,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 우리 다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나무에서 농부의 정성을 받아서 큰 친구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조금 모양이 고르지 않아도 내가 손이 두세 번이 더 가더라도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스어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 그리고 농가살리기 프로젝트로 농촌과 함께 걷고 계신 예스어스의 이지혁 사업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